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탄력 있게 못 가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 행태가 상당히 단기적인 흐름으로 뭐 하루 이틀 하는 경향이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예, 피곤한 일입니다. 시장의 맥락을 보고 조금 더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죠. 그런 흐름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주시는 분이죠. 오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 흐름과 함께 오늘도 히든 밸류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글로벌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시총 1위라고 하는 건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 1위인데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 가장 강한 시장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의미들을 좀 짚어보면서 AI에 관한 얘기 또 리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대감만으로 올랐으면 당연히 이제 버블 논란이 많았을 텐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얘기 있었는데, 실적으로 증명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AI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은 뭐 계속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전력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되는 상태의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매크로하게 아주 이제 크리티컬하게 시장을 훼손할 만한 그런 이슈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좀더 성장성이 지금 좋은 섹터. 근데 이제 단순히 성장성, 모멘텀과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분기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어떤 이런 섹터에 대한, 그래서 특히나 보면은 미국도 보면 뭐 대부분의 주식들이 좋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들이 이제 기술주,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위주로 해서 계속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낙수 효과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약간 다르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어떤 뭐 시장을 리드해 가는 그런 섹터라고 해봐야 이제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또 밸류체인 업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HBM 관련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반기에 레거시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 역시 주가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견조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 변화된 미국 기업들의 시총 순위는 엔비디아가 이제 1위고요. 3조 3천억 달러.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애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AI, 오픈 AI가 있습니다만 직수혜가 좀 적어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의 약진, 주도권 싸움, 그 안에서의 시장 변화들, 큰 흐름들은 그렇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MS였죠. 그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가진 게 MS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하면은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애플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MS가 강했을 때는 관련된 소프트 업종이 되게 강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감으로 인해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실질적으로 밸류체인 내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따라가는 거고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애플이 이제 어떤 새로운 온디바이스 관련된 그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실적이 가시화 된다고 하면 또 그에 대해 관련된 밸류체인 업종들이 또 다르게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추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뭐 시황 코멘트 하면서 온통 AI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죠? 네,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지만 고평가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죠. 썰림 때문에 이런 의미들이. 근데 결국 AI 반도체 열풍이 지속될 것이냐 이건 뭐더 이상 그렇게 똑똑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이 흐름이 어떤 쪽으로 패턴을 바꿔가면서 갈 것이냐 이게 더 관건이잖아요. 계속 이제 말씀하신 건 B2B에서 B2C. 맞습니다. B2C 맞습니다. 네, 그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해서 B2C 시장으로의 확산이 이제 애플로 인해서 스타트가 되는 것인데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말씀드린 LG 이노텍도 뭐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정 구간이 상당히 좋은 기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이유도 가장 큰 이유고요. 하반기에는 당연히 물론 엔비디아 뭐 계속 이런 추세 이어지긴 하겠지만 애플이 과연 그 새로운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애플의 실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경쟁하는 경쟁사라든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AI 반도체 시장의 무게 중심축이 이제 약간 이제 온디바이스, 실질적인 온디바이스 직수해주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향, 그러니까 AI 반도체 향 실질적인 직수해주로 언급되고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DI 같은 뭐, 검사 장비 업체들도 연일 지금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런 수혜주들이 상반기까지 이어왔던 이런 주도주의 어떤 흐름을 이어받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지난주에 LG 이노텍 말씀드릴 때 한 예. 9월에서 10월쯤에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발주가 시작되는 구간이고 그렇게 된다면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실적은 지금부터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워낙 좋은 섹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 AI 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밸류체인 어떤 실적이나 어떤 예. 흐름들을 계속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G 이노텍 주가 흐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오셔서 애플이 개발자 회의하고 나서 별거 없다고 해서 1.9% 빠진 그 다음날 LG 이노텍 BH가 10% 빠졌다가 그 다음날 10% 올렸다. 아래꼬리 입꼬리 길게 잡고 정신없었던 그때 이건 뭐 보자. 말씀하신 그게 한 2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 노이즈를 딛고 가고요. 이럴 때는 일봉 차트 말고 주봉 차트 하면 주봉 보면 네 그런 노이즈가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추세를 보는 거니까요. 그죠? 네. LG 이노텍도 잘 가고요. 그런 AI의 흐름 관련해서 오늘 말씀하셨고 오늘 그러면 주목할 말씀해 주실 가려진 히든밸류 종목은요? 네, 역시 이제 온디바이스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주, 모멘텀이 네. 아니고 실질적인 직수혜주라고 생각되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뭐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로직은 알고 있죠. 맞습니다. 테스트 네. 소켓을 만들고 네, 디바이스단에서 예. 맞습니다. 리노핀을 만드는 회사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구간이 이미 지난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지난 방송 보시면 다 뭐 네.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아주 심플하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그 온디바이스 기기가 이제 하반기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뭐 아이폰 16부터 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태블릿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단순히 아이폰 16이 들어간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에 관련된 경쟁사들의 온디바이스 기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은 기존에 있던 칩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온디바이스 관련된 AI 칩들이 NPU라든지 AI 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 칩들이 과연 디바이스 상에서 설계 도면 상에서 완제품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리하게 이 비메모리 쪽에서 테스트를 가장 잘하고 있는 리노공업의 어떤 그 테스트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단순히 뭐 리노 이제 애플 향으로도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나 지금 비메모리 관련돼서 어떤 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비메모리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디램향 그 매출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사 매출에 대비했을 때 이제 비메모리향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이후에는 이게 이 메모리향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왜냐면 HBM이 늘어나는 위해서 테스트 수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소켓에서도 보면은 R&D용 소켓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R&D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전 단계에서 리노공업의 어떤 테스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스트 수요가 우리가 R&D에서 테스트 수요를 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기 때문에 테스트 비용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의 R&D 테스트 비용이 관련돼서 봤을 때 OP 마진이 거의 40%가 넘어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P와 Q가 늘어나는데 Q가 늘어나는 흐름이 향후에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냐?
근데 사실 이 지금 이런 부분이 흐름이 보면은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이 대장주들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리노공업도 아마 이제 2분기부터가 아니고 이제 2분기는 이번 달까지 마지막이니까요.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요가 발생될 거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폰 16과 그에 관련된 경쟁사들의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스마트폰 기기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3, 4개월 전에 부품이 매출이 발생될 거고 그 앞단에서 테스트 수요도 바로 발생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테스트 업종에서는 대장주인 리노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청자들이 보시면은 주가가 신고가로 가는 것들은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신고가로 간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눌려 있거나 빠지는 것들은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뭐 못 가겠지 하시지만 지금 보면 지금 서두에도 가장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의 어떤 개인들의 투자 매매 성향이 올해 만약 이 한 50% 이상이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곳은 더 몰리고 이 수급이 안 가는 곳은 안 가는 것인데 오히려 니노공업처럼 눌려있는 어떻게 보면 애플 향으로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온디바이스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향으로도 니노공업이 직접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눌려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뭐 시장에 좋으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확인돼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정말 세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시간상 이제 밸류하고 가격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와 대단해요. 우리 반도체 기업이요. 이 회사가 올해 매출이 한 2,9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45%예요. 와 HPSP 이런 기업도 그렇고 그죠? 영업이익률 대단한 기업들인데 그런데 사실은 밸류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PR은 한 30배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관심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지금 일단은 1위 업체기 글로벌 1위 업체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PBR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내후년도 가면 더 낮아지고 왜냐하면 개인용 스마트폰 디바이스는 계속 나올 거고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테스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P와 Q 중에서 Q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30배를 유지하고 간다고 하면은 뭐 주가는 뭐 상방은 저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일단 할까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전고점 뭐 그 이상도 보고 있고요.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3만 원, 그 손절가는 24만 원 정도를 잡고 지금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용모 이사님께서 AI 얘기하고 리노공업 말씀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잊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끄집어 내주신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메르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용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